해외의 미꾸라지. 오늘은 수조 속의 재롱쟁이 크라운 로치를 만나봅니다. 크라운 로치의 학명은 보티아 마크란칸투스로, 보티아는 해외의 미꾸라지 속을 일컫습니다. 크라운 로치의 최초 발견자는 블리커로, 학명 등록 시기는 1852년입니다. 기본 노란 바탕에 일자로 뻗은 검은 줄무늬가 이 종의 특징이긴 하나, 다양한 형태의 무늬를 가진 크라운 로치들도 간간이 출현합니다. 독특한 밴드를 가진 크라운 로치들은 몇 년 전만 해도 국내 수입상에서 간간이 볼 수 있었지만, 해외에서 특이 밴드만 모으는 컬렉터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입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유어기와 성어기의 체형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커질수록 체고가 높아지며, 유어기에는 밴드의 발색이 옅었다가 커질수록 전체적인 발색이 진해집니다. 성장 속도는 극악으로 4cm 내외의 개체를 구매해서 일반적인 가정 어항 내에서 10cm 내외로 성장시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불가능하거나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때는 30에서 40cm 이상의 성어급 개체들도 간간이 수입되었지만, 현지에서 해외 브리딩을 막으려는 의도로 성어급의 반출을 막아 현재는 3에서 4cm 내외의 개체나 조금 클 경우 10cm 내외의 개체들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주 서식지는 보르네오섬과 수마트라섬입니다. 적응력이 높은 로치답게 서식지 자체는 정말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물살이 있는 강변에서 서식하지만 알을 낳는 우기에는 강의 작은 지류로 이동합니다. 주로 성어급의 개체들은 깊은 강에서 살고, 유어부터 준성어 시기의 개체들은 지류에 머물기 때문에 채집 난이도 자체도 유어 및 준성어 개체들이 쉬운 편입니다. 2023년 기준 크라운 로치는 야생 채집보다는 인공 번식된 개체들이 국내 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밴드의 형태에 따라 컬렉터들에게 선별되는데, 독특한 밴드를 가진 개체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수조의 중하층에서 주로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명이 너무 강하거나 그늘이 없는 수조에서는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오히려 크라운 로치의 적응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잘 숨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로치류가 가진 특징입니다. 해결책으로 물살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고, 5마리에서 10마리 가량 사육해주면 숨어있지 않고 항시적으로 수조 앞에서 돌아댕깁니다. 크라운 로치의 수조 내 수명은 30년 내외입니다. 피부가 약해서 어항 입수 초반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수조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3에서 4일 이내에 회복됩니다. 간혹 밥을 잘 먹어도 배마름 현상이 있는 듯한 개체들이 있는데, 이 현상은 사실상 회복 불가입니다. 수입상에서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전체 수입차수 물량이 폐사하기도 하니 크라운 로치는 축양이 된 개체의 배를 보고 구입하도록 합니다. 크라운 로치의 최대 크기는 40cm 내외이나 5cm 내외의 유어를 사서 일반 어항 내에서 성어급으로 키워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어급이라도 움직임 등을 고려해 최소 두자 중폭에서 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의 적응폭이 넓은 편입니다. 주로 22에서 28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pH는 약산성 5.0에서 중성 7.0대가 가장 좋습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새우나 달팽이 킬러입니다. 주식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먹이로 주는 것이 아니라면 합사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얌전하고 대부분의 어종과 합사가 가능합니다만, 엔젤피쉬처럼 긴 지느러미를 가진 종이나 구피처럼 펄럭이는 지느러미를 가진 종은 지느러미를 건드리기 때문에 합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 밑에 큰 가시를 숨기고 있는데 뜰채로 잡을 때 이 가시를 펼치기 때문에 뜰채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운 로치 등의 로치류를 잡아야 할 때는 항상 주의하도록 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크라운 로치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